아우, 약발 죽이네. 죽었는데? 내가 죽였네. 어? 타락한 영혼이 됐어.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러스티 레이크의 또 다른 신작 언더그라운드 블라장 이라는 제목을 가진 포인트 앤 클릭 형식 방탈출 게임입니다. 뭐 러스티 레이크 시리즈는 너무 유명한 거다 보니까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이번에는 또 어떤 떡밥들이 나오고 이때까지 나온 떡밥들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해봅시다. 정식 출시예요. 원래 스팀에서 데모도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데모 플레이는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정식 출시되자마자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부터 이 박스는 뭐야 이거? 반응이 없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네? Rusty Lake Presents Underground Plaza. 지하의 벚꽃이라는 뜻인가? 요람역. 노래가 조금 큰 것 같아? 줄였어. 뭐? 내렸어. 돌면 열차가 가네? 12시구요. 여행을 떠나보세요, 러스티 레이크. 이게 뭐지? 뭐가 있는데? 이 그림 뒤쪽에 뭐가 있어. 이건 뭐야? 천. 쇠톱. 쇠톱으로 여기를 잘라볼까? 안 되는데? 이건 뭐야? 이걸로 여길? 막대기를 얻었어요? 딱딱해양! 러스티 레이크 짬밥 어디 안 가죠? 아주 그냥 척하면 척이에요. 열쇠를 얻었어. 그냥 열 수 있나? 찰칵찰칵. 뭐야 저 벌레는? 벌레가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갔네. 젖병. 성냥. 흠. I'm glad you're here. 와주셔서 고마워요. This is my daughter Laura. 제 딸 라라입니다. Please take care of her. 잘 보살펴 주세요. 이게 뭐지? 누르는 순서가 있나봐. 목소리 개섹시해. 러스티 레이크에 나오는 애들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 좋은지 모르겠어. 옷핀이 있네? 내려. 드래그를 할 수 있군요. 먹을래? 아, 많이 춥지? 어? 안 덮어져. 이 아이템을 갖고 있는 쥐고 있는 상태에는 어?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매우 당혹스러워요. 내가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런가? 보통은 다리 벌려서 포대기 싸지 않나? 뭐 어떻게 하라고. 막대기로 쑤시기. 핀을 여기로 옮기고. 아, 옷핀을 써야 되네. 오케이. 응? 응? 어, 짜증나. 어? 더러워진 기저귀. 아, 뭐야 이게. 아, 쓰레기통에 버려. 쌌으니까.
고리고리. 끝? 외표소일 열쇠로 열어보자. 아이템을 드래그 해보세요. 야 이거 갑자기 그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죠? 그 장화홍련 포인트인 클릭과 드래그 이런 거에 대한 언질이 전혀 없었잖아. 이렇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뭐 어떻게 할까? 티켓 내놔. 뭐야 깨웠어? Ticket to the next station. One coin, please. One coin. Ticket to the next station. One coin, please. 여기는 또 다른 열쇠가 필요할 것 같고. I'm glad you're here. 뭐가 없는데? 이거 막대기로 쑤셔볼까? 안 되는데? 불태워볼까? 안 되는데? 이거 아까는 확대가 안 되는데 확대가 돼. 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거는 시간에 대한 단서가 있다는 얘긴데. Ticket to the next station. One coin, please. Ticket to the next station. One coin, please. 휴지통 뚜껑 못 덮냐고요? 어? 되나? 아까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휴지통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 불태워? 헐. 나니? 러스티 레이크는 원래 상호작용이 좀 종잡을 수 없는 게 매력이라지만 이건 좀... 스크래퍼 뭘 긁을 수 있네? 아 그럼 이거를 요걸로? 미래가 도착할 것입니다. 호 이 세 개만 밝히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요거랑 이렇게인가? 응, 이렇게네. 됐다. 10시 15분. 나와버렸구만. 기장인가? 티켓 플리즈. 표가 없어. 어? 얘한테서 동전을 얻었어. 개이득? 오케이. 이 무슨 창조 경제란 말인가? Ticket to the next station. One coin, please. Here you are. There you go. Have a nice journey. Thank you. 티켓 플리즈. 자. 싼데 이 티켓은 내 거야. 나의 소중한 티켓 구멍을 뚫리게 할 순 있어. 요. 뭐. Thank you. Have a nice journey. 오케이. 사라졌다. 뭐? 아이 데리고 가야 돼? 아닌가? 나 그냥 간다. 안녕. 아니 그냥 애 똥기저귀만 갈아주고 가는데 막 뭐 보살펴주길 바래요 막 이랬었는데 그냥 두고 가버렸는데? 뭐야 벌써 챕터 2야? 어린이요.
여기 벌레 있다. 이거 뭐지? 아까 캐리어에서 풀어진 벌레인가? 어? 그새 자랐어? 아, 이 다음 역이라는 게 세월의 흐름을 말하는 거네. 안녕히 가시고요. 이번에도 12시. 휴일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휴일들. 너무 커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죠? 어? 뭐죠? 연? 낙타? 자, 이제 비행기와 피라미드가 남았는데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피라미드가 더 크겠죠? 태양까지 이렇게. 예! 아, 뭐야, 웃는 거 무서워. 치열이 왜 이래. 열쇠를 얻었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어? 이것도 일종의 패턴인 것 같고요. 그죠? 이것도 패턴인 것 같고요. 기억을 해둡시다. 신문지 판매? 인화 서비스? 뭐 열쇠 같은 걸 꼽아서 여기를 올려야 되나 봐. 말 걸어보자. You have made it to this year. 엥? 나 시간 여행 중이야? I don't want to leave her, but I might have to. Please protect her, also in the years to come. I want candy. I want candy. I want candy. I want candy. Candy. 이거 뭐야? 피스가 모자란 거야? 모르겠어. 이렇게 막 누르니까 여기가 깜빡깜빡거리거든? 드래그 안 돼요? 모르겠군.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전화박스. 열쇠가 필요하고. 사탕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사탕 붙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 떼서 제 입에 넣어주자. 아저씨는 누구세요? 어? 신문지를 얘한테 줘야 되나봐. 비밀번호가 있고. 포스터? 어? 아이, 비어있는 곳에 이걸 넣어야 되나? 어? 뭐야? 웃어보세요. 웃어보라고? 이거 뭔가 위에 수식이 있네? 삼각형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직사각형 빼기 마름모는? 삼각형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직사각형 빼기 마름모는? 이거잖아. 이해했지? 라고 말했지만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게 흰색 영역이잖아요. 흰색 영역을 다 더해요. 여기에서 이거 이거 추가하면 여기 여기 생기죠. 그리고 반대편도 여기 여기 생겨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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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이거 빼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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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남잖아. 그렇다. 내 티켓 어디감? 어. 어, 깜짝이야. 어, 다시 집어먹었네. 내가 안 집으니까 먹었네. 자, 지하철 표.
있고 미스터 아오 아오상 미스터 아오상 뭐 어떻게 할까요? 이 티켓은 어떻게 하지? 그 여기 이제 시간을 알았을 때 열차가 오면 할 수 있는 거겠죠? 열쇠가 아직 내가 갖고 있네? 몰랐는데? 그러면 여기? 어? 다이얼을 돌리려면 동전부터 넣으래. 여기가 찌릿찌릿하거든 지금? 그지? 아까처럼 아저씨 주머니 뒤질갑쇼? 손 떼래잖아. Hands off. Hands off. 아 이걸 스크래퍼로 떼자고. 아 얘는 사탕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대신에 껌 먹을래? 아! 이걸 진짜 먹네? 에? 씹던 껌. 진짜 어지럽다 게임. 역시 러스티 레이크 이런 맛에 하는 거지. 아 이걸로 포스터 고정해보자. 아, 아, 오케이 웃어. 자 웃어보세요. 입 초롱초롱한 두 눈. 예! Yeah! 새로운 팔찌! 새로운 머리! 어? 어? 큰 눈! 더 큰 웃음! 서브라! 왓다파? 전화주세요. 53114 어디 갔어 얘는? 뭐야? 너 뭐해? 아 술? 숨바꼭질 하자고? 어? 어딨지? 아, 안 보이는데? 아 부엉이 머리. 어 여러분 잘 찾는다. 여기 있다. 어? 퍼즐의 한 조각. 판유리. 잘했다 쓰담쓰담. 누가 봐도 여기 거죠? 근데 그림이 전혀 안 맞는데 이거? 아 이렇게도 돌릴 수 있구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 크랭크 거꾸로 해도 크랭크 앞으로 해도 크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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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버리기. 사진 서비스 뉴스페이퍼. 뉴스페이퍼는 이 친구에게 주면 서류 가방 발견 휴가철. 이때까지 플레이했던 장면들 이렇게 좀 쓱 보이네.
공장 계장.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멘트와 이 스크린샷이 이 뭐 매칭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아, 아, 어, 어. 오케이. 신규 지하철역 개통. 호텔 리노베이션. 생일 학살. 서류 가방 발견. 공장 개장. 휴가철 사라진 그림. 됐다. 어? 정신이 팔린 틈에? 슬쩍? 예. 근데 번호는 아직 모르는데. 아까 뭐였지? 531114. 동전을 넣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구식 전화기잖아. 아니 뭔가 이 다이얼 특유의 이 느낌이 난 너무 진짜 너무 신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이얼 전화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아 요즘 애들은 아예 모르는구나. 여기에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 닿는 부분 있지, 여기까지 이렇게 쭉 끌어와. 그리고 그냥 떼면 그 번호가 입력이 되는 거야. 재밌지? 내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었어. 조용히 그냥 느끼고 있었어. 빨리빨리 안에서 좀 답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아재들 이런 거 좋아해요. 옛날 갬성. 자, 5 4 1 1 3? 아니냐? 53114네? 5 3 1 1 4 뭐? Hello, I am glad you come. The mother, I will come get her. 엄마는 제가 데려갈게요? She moves. 그녀는 알고 있어. Look into the eyes of the world. 새 눈을 바라보세요. 응? 어? 막대기는 더 이상 쓸 수 없나 봐요? 8827. 뭔가? 이 게임 뭔가 약간 좀 되게 많이 ASMR틱해졌다. 사운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네. 열었어요. 카메라. 카메라? 사진 찍을래? 김치. 너 찍어줄까? 카메라를 얘가 가져버렸네? 그만해! 강간성 경고! 아! 뭐야? 뭐야? 헉! 오 노! She has to come with me. 검은 인간. 어, 사라졌어. 어, 되게 극적으로 사라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열차 타고 가는 거였네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데리고 가네?
어 근데 되게 뭔가 많이 들어있다. 너트드라이버 황금시계. 나의 소중한 친구에게 그녀를 떠나지 않아도 됐으면 좋았을 거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딸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우리 둘 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알아. 이 시계를 꼭 간직해줘. 미래에서 그녀를 지켜줄 거야. 로즈. 이거 뭐 혹시 비번 같은 거 있냐? 암호가? 없는 듯? 어? 애는 어디 갔어? 너 왜 거기 있니? 혼자 있을래. 뭐가 떨어졌어. 필름. 필름? 인화 서비스 있다고 하지 않았어? 뭐야? 무서워. 넣었어요. 최소 20분은 필요하다고? 그때까지 뭐하지? 드라이버. 열렸다. 판유리. 오케이. 넣어주고. 이것도 하나하나 보자고. 이거 러스티레이크 호텔 아니야? 맞는 듯? 다댕 어. 어 됐다. 시계 침? 시계도 침을 뱉을 줄 아는구나. 퇴. 됐다. 돌릴 수 있고요. 다 됐어? 이거 미스터 크로우의 실루엣 아니야? 이거 왜 거꾸로 찍혀있냐? 일단 4시 5분? 이런 단서를 얻었고 엄마가 잡혀가는 거를 사진으로 담았네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나? 이거 미스터 하비의 그림자라고? 하비가 어떻게 생겼었더라? 나 기억이 안 나. 아 앵무새. 아 그러네. 크로우보다는 앵무새가 맞는 듯. 여기 안에 뭐 없냐? 이번엔 없네. 보리. 보리. 쌀, 쌀, 쌀. 아, 잡혀버림. Mind the gap. 발 빠짐에 주의해 주세요. 이 누구야?
느껴요. 이 사람도 같이 내리나? 벽음 되게 좋다. 어? 그 아이가 커서 이제 학생이 됐네요? 아까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결국 끝내 내리지 않는군. 고등학생인가? 목소리 봐. 완전 잘 컸네. 땅콩. 공이 비행기? 어? Someone stole my photos. 얘한테 던질 수 있지만 회수도 가능한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닌 것 같고. 너넨 누구니? What do you want from me? I hate school. What do you want from me? 한 명씩 던져볼까? 어? 주머니를 열 수 있어요. 얘는 얘를 좋아해. 얘? 얘가 얘를 좋아한다고? 아닌가? 얘 누구지? 얘인가? 책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학교 소문. 샘은 조니를 좋아한다. 테스는 소세지를 진짜 싫어한다. 프랭크는 알렉스에게서 뭔가를 훔쳐갔다. 바비는 비행기를 무서워한다. 지미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 라우라는 맨날 혼자다. 지금 종이 비행기로 미루어 봤을 때, 아 일단 얘가 라우라인 건 확실하잖아, 그지? 얘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나봐요. 그리고 얘가 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얘가 아니라 얘인 것 같은데? 바비가 비행기를 무서워한대. 바비가 누구야? 어? 웬 까마귀가 땅콩 먹을래? 반응이 없는데? 매표소. 아 여기에서 눌러서 아래나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예! 똑똑하다 플레이! 지하철 표를 얻었고요. 어? 아 뒤에 애들이 더 있었구나. 자 비행기를 올려봅시다. 반응이 왔어. 반응이 왔어. 자, 이 친구가 비행기를 무서워. 얘가 바비예요. 바비. 라우라 바비. 지미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 지미. 지미. Help me with my book and I will give you something. 아하!
아, 반응 시계 오네. 지미. 오케이, 지미. 다음에 프랭키는 알렉스에게서 뭔가를 훔쳐갔대요. 헬스는 소세지를 엄청 싫어한다. 샘이 조니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샘이고 얘가 조니야. 맞지? 다시 한번 볼까? 맞는 거 같아. What do you want from me? 이건 뭐지? 여길 열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지금 소세지는 손에 없어서 판별이 안 되는데. 어? 소세지다. 이게 소세지요? 얘인가 보다. What the fuck? 너 방금 뭐 했어? 뭔가를 토해? 뭔가 토했는데 뭐가 없는데? 그냥 얘가 소세지를 별로 안 좋아한대. 얘가 그럼 테스야. 어, 됐다. 어. 완료. Give me a peanut and I will give you something. 땅콩 주면 뭘 준다며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사기 당했나? Give me a paper plane. I will give you something. 종이 비행기? Give me a sausage and I will give you something. 아, 그 땅에 떨어져 있던 건데. Okay. You earned this. One moment. Use it wisely. 지렁이? 지렁이. 어. What the? 예. 가방을 놓쳤어요. 오. 드래그가 되네? 번호를 입력할 수 있고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잖아. 그지? 어쩌라는 거. 어? 뭐지? 아, 길이. 길이. 길이가 맞아? 그러면 1, 2, 3, 4, 5, 6? 6? 6? 이건 뭐, 그럼 3이야? 6, 3, 냉면. 맛있겠다. 6, 3, 1, 2, 3, 4, 7. 6, 3, 7 한번 해보자. 와, 이게 맞네. 대바바라바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 어?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이야. 그리고 그 앵무새 그림이 그려져 있네? 뭐지? 그리고 그걸 왜 네가 갖고 있어? 사진 찾아주고. 엄마에게서 남은 게 이것뿐이에요. 나보고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가라고? 이제 가도 좋다고? 할 일 끝났으니까 꺼지라 이거야? 2시 45분. 시계도 줄까?
이거 진짜 그냥 가면 되는 건가? 티켓, please. 여기요. 이런 거 여러 번 하면 뇌절이라고. 빨리빨리 진행하자. 여기 안에 또 뭐 없나? Get in, please. 오케이. 진짜 그냥 가면 되는 건가? 로즈야, 애들이랑 잘 지내야 된다. 누구세요? 가자. 오작교요. 이게 원래 시리즈가 다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이어지거든? 근데 우리는 전 시리즈가 기억이 안 나잖아. 그래서 일단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뭔 얘기요? 하면서 즐기면 돼요. 알겠죠?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잘 해주실 거야. 특히 세모덕님이 러스티레이크 스토리 그 해석하시는 유튜버거든요. 가서 보시면 됩니다. 우린 그냥 게임을 재밌게 즐기면 돼요. 소세지 조각, 연필. 이게 스토리가 좀 난해해서 이런 그 조그마한 단서 가지고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토리가 딱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원래 해석하기가 힘들어. 고장난 것 같은데. 뭐야? 어, 연필. 우와! 줄을 얻었어! 이 줄을 어디다 쓰지? 4시 5분 뭐... 뭘 어쩌라는 거야? 왜 이렇게 무섭게 컸니 너? I love to draw my memory. Good or bad. I love to draw my memory. Good or bad. I love to draw my memory. Good or bad. 러스트레이크 극장. 이거 외워야 돼? 123123이야? 오케이. 아, 이거였어? 너무 단순한데? 와, 개잘 불러. 뭐지? 뭐 막혔어? 에? 생선? 아? 와, 진짜. 아, 음표가 지금 기본으로 생선을 하나 얻었고 또 바뀌겠네. 이거 아니고요. 일단 생선을 얻고 뭐요? 고리 끝? 이건 뭐야? 톱? 드라이버?
음? 줄? 고리? 뭐야? 여기다 뭘 해야 되지? 쥐구멍 같은데 소세지를 한번 넣어보자고? 안 되는데? 맨홀 막대기? 줄? 고리? 낚싯대? 여기에 뭔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아이템이 부족한 것 같고요. 자물쇠 열쇠 필요할 것 같고 배점 샌드위치 10달러 도넛 50달러? 완전 날강도 새끼야. 커피 10달러. Good morning. Good morning. We have fresh sandwiches and the most delicious coffee. Make your choice. 돈이 없는데. Ten please. 50 please. Ten please. 도넛값 좀 낮춰줘요. 아무리 물가가 미쳐 날뛴다지만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 아 여기에다 미끼를 걸으라고? 소세지 아 만.. 어? What the fuck? 어 너 어디가? 야! 안 돼! 오잉 존슨 직원 구합니다. 존슨 세모의 공장에 합류하세요. 보장해드립니다. 가족같은 팀원들, 활기찬 근무 환경, 매일 5시에 오작교육 하차 서비스. 5시 설마 벌써 클리어 해버린 건가? 5시를 입력하면 되는 걸까? 한번 해보자. 아닌데 이거 해결도 안 했는데? 5시 어, 열차 오는데? 아 근데 일단 티켓이 없어서 어 다른 열차네. 사람이 많이 있는 다른 열차야. 사람 짱 많이 내려. 얘 어디서 많이 본 인상인데 누구냐? That woman. I've seen her before. 빨간 모자를 쓴 남자를 찾고 있군요.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어? 뭐야? 넌 누구? 담배 없는데? 이 사람? 갈색 가방을 든 제 동료와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 안전 못 쓴 남자가 안경을 찾고 있네요. 어? 넌 왜 근데 안전 못 쓰고 있어? 어? 따라. 여기서 뭐해? 어? 서로 알아보고 있네? 안경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웃는 남자와 얘기해보라고? 웃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군. 넥타이 넥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나요? 여기 있네. 초록 넥타이를 맨 남자와 얘기해보세요. 초록 넥타이 여기 있네. 저와 제 쌍둥이를 헷갈려 하시네요. 제 쌍둥이 형제와 얘기해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 이 사람 말하는 건가?
잘못된 사람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쌍둥이, 쌍둥이. 여기 있다. 라이라. 어? 다 갔다. 왜 얘만 남겨두고 다 갔어? 그리고 왜 내린 거야? 잠깐, 여기 휴게소였어요? 아, 요즘엔 지하철도 휴게소가 있구나. 야, 매점에서 좀 사먹고 갔나보다, 이제. 라이터. 아니, 얘는 담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라이터. 그녀에게 커피 한 잔만 주실래요? 너 나 알아? 너 뭐야? And a sandwich for me, please. 저는 샌드위치 하나요. 아싸, 돈 받았다. 이제 도넛 사 먹자. 50 please. 아씨, 돈이 모자라네. 10 please. 좋아! There you go. 어, 감사합니다. 먹튀한 줄 알았네. 근데 이 돈을 다시 샌드위치 사는 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너무 궁금해. 해 봐야지. Sold out. 아, fuck! Then please. There you go. 커피. 자요, 커피. Thank you. 아! 헐! 야, 이거 신고해야 돼, 식품위생법. 미친 거 아님? 담뱃재로 우린 커피였다니. 맛이 분간이 안 가긴 하지. 자, 샌드위치. Look at this thing. I'm not eating this. 왜, 왜?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어? 나네? 왜 다 치울 수가 없어? 근데 뭘 원하는 거야 이거? 지렁이가 몇 개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어? 지렁이 다 떼버릴 수 있네? 아! 야, 지렁이 떼버리니까 그걸 또 먹고 있네? 지렁이가 아니라 구데기였을 것 같은데? Much better. Here. Take these crumbs. 부스러기? 이걸 나보고 가져가라고? 그냥 바닥에 털어! 다 이상해! Does she remember me? 빵 부스러기는 어디다 갔어? 일단 담배를 얻었거든요? Thank you. And perhaps a lighter as well. 라이터. Thanks. One last question. Do you have the time? 어? 뭐야? 아이템이 다 사라... 헤? 헤? 도둑질해서 죄송해요. 몇 시인지 물어보고 나를 내가 도와줬는데 도둑질을 해간 거야? 아이템이 왜 사라졌나 했더니? 와... 인성 진짜... 클립이 있다는 건 자물쇠를 딸 수 있다는 얘기죠. 좋아요. 587. 이게 뭔 소리니? 아, 5를 일단 만들어 볼까? 좋아. 뭘 어쩌라는 걸까요? 일단 5를 만들 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5만 만드는 게 아니라 587을 전부 다 적용해야 되는 건가? 아,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인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가 온가? 또 아닌데? 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와이어로 5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 일단 이렇게 두 개 하면 7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8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5 되는 거네. 이런 씨! 어? 1 9 2 하... 진짜... 아, 나 이런 머리 쓰는 거 진짜... 3 6 1 됐다. 뭐? 어? 이거 줄 따라가 보면? 안내방송이 나와. Please keep a close eye on your personal belongings. There are pickpockets active. 뭐라는 건지 모르겠고 음표를 잘 봐요. 1 1 2 2 3 3이네. There are pickpockets active. 또 막혔어. 어? 새 한 마리가 나왔는데. 어? 둘이 대화 나눈다. 뭐지? I remember you. 너 왜 눈에 초점이 없어졌냐? 너 여자랑 말 섞어본 적 없지? 라우라 밴더붐. 뭐야, 왜 이렇게 그려놨어? 라우라에게는 애들이 이렇게 보였나봐. 시간이 되었다. 긴 것은 나무를 가리키고 짧은 것은 어두운 영혼을 잡을 뻔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긴 것은 나무를 가리키고 짧은 것은 어두운 영혼을 잡을 뻔했다. 나무! 구! 어두운 영혼. 9시 20분이네. 새한테 부스러기 줘봐요. 거의 방금 줄 때 쇠구슬 긁리는 소리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뭘 먹인 거지? 어? 331311. 이제는 너무 괴이한 걸 많이 봐서 트럼펫에서 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 방금. 그러다가 약간 뒤늦게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9시 20분. 어? 아니야? 11시 20분이었나? 아닌데? 아, 긴 게 9고 짧은 게, 아 그러면 4시 45분이었네. 아 맞네. 긴 게 9였으니까. 근데도 아닌데? 아이씨, 뭐가 잘못된 거야? 다시 보자. 긴 것은 나무를 가르켜오, 짧은 것은 어두운 영혼을 잡을 뻔한다. 9 맞는데? 그죠? 이것도 나무인가? 어두운 영혼을 잡을 뻔했으니까 잡을 뻔했으니까 그럼 45분에 더 가까운 게 가깝게 하려면 3시? 지금 잡을 뻔했잖아. 잡을 뻔. 근데 지금 지나쳤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야. 이러면 잡을 뻔하는 게 되는 거지. 맞아. 이게 맞아. 이야. 티켓 플리즈. 이제 너무 정겹다. 어?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하고 기대 안 하고 했는데 벌레가 나왔네? 보리 아 보리라니까! 행복하렴. 뭐야 이 비둘기는. 비둘기가 지하철 탔는데? 아 뭐 서울에 있다 보면은 되게 흔한 광경이긴 해. 서름역. 어디가? 지금 라우라의 표정이 매우 안 좋아 보이는데. Bob, you have to go. 너 이제 가야 돼. We both need to follow. 우리는 각자의 길로 떠나야 해. Please leave me behind. 제발 나를 두고 가줘. Your train leaves at 4. 기차는 4시에 출발해. 간다. 간다 뿅 간다. 그럼 바로 4시로 맞춰봐. 어디 갔노? 또 돈을 구해야 돼? 더러운 거지 같은 세상. 클립으로 쑤셔서 기계를 해킹하자. 는 안 됨. 어, 얘 잡혔네. 도둑. 안 되네. 그 도둑질한 담배 달라고 했던 녀석. 이건 또 뭐야? 어? 바로 얻었는데? 비둘기다 아까 같이 했다. 여기 X 표시가 있는데요? 드래그도 안 되고 뭐 하는 거지? 이건 뭐지? 일단 4시로 맞춰보자 그러면.
그러면 열차가 오지? 남자는 가지? Please take care of her. 왜 다들 쟤한테 환장하는 거야? She is not well. 상태가 안 좋다고? 그리고 왜 다 나한테 그러냐니까? 나 쟤 아빠 아니야! 야! 아싸 지금 놓고 갔다 이제 이거 내 거. 돈 동전? 이건 뭐야? The White Door. 아, 예, 이전 시리즈 중에 White Door 있어. 거기에 주인공이 저 남자다. 그래 기억났다. 어. 자, 그래서 동전을 넣을 수 있어. 100원. 신중하게 골라야 돼. 두 개를 뽑아 먹을 수 있게. 극한의 효율로 이것과 이것을 뽑으면 최대 95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냐? 어? 다 돌아가는데? 아, 100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야? 아, 맞네. 간식.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비둘기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아, 이건 음식. 뭐, 이건 스포츠? 이거 동물? 약간 이런 건가? 이렇게? 어, 맞는 거 같은데?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맞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틀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나? 아! 우연의 일치로 다 잘하고 있었던 거였어. 틀리면 이렇게 처음부터네. 진짜 아무렇게나 넣고 있었는데 이게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대박이네. 탈 거. 동물, 먹을 거, 탈 거, 도, 이 곰젤리 아니에요? 먹을 거? 동물? 동물. 어, 다행이다. 동물이 맞았어. 동물, 동물, 탈 거, 탈 거, 탈 거, 먹을 거. 동물, 동물, 탈 거, 탈 거, 탈 거, 탈 거, 먹을 거. 나이스. 비스킷? 옥수수 쿠키. 네가 만든 쿠키. 그러고 보니까 얘한테 말을 건 적이 없네. Please leave me alone. 그래. 미안하다. 너, 네가 그런 반응일 줄 알았어. 얘한테 이렇게 오라고. 뭐야? 뭐야 이게? 먹기 싫어하네?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되지? 이걸 먹으면 한 칸 점프하네? 노란색은 그냥 앞으로 한 칸이고 빨간색 먹어보자. 두 칸 점프하고 흰색은 뭐야 여러분? 흰색을 먹으면 안 되네. 흰색은 그냥 돌인가 봐.
이렇게?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어, 간다. 뭐야? 갔어? 어? 여기로 와. 어? 어디가? 열쇠 얻기 참 힘든 피야? 근데 건드리니까 맑고 청아한 소리가 들리네요. 참이슬인가? 나 열쇠를 얻었으니까 이걸 꺼내주자. 야, 너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어? Come back at nine. 미친 거 아님? I'll leave your stuff in the same place.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 벤치 아래에 돈을 두라고? 9시에 돌아오라고? You want your stuff back. Leave some money under the bench. Come back at nine. I'll leave your stuff. 끝까지 날강도네 이거. 아니 나 잡혀있는 건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눈에 초점이 없냐. 약간 소름끼치게 생겼어 얘가. 9시에 돌아오라고? 사라졌다.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자, 물건을... 어? 이 황금시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런 씨... 쇠톱으로 진짜 잘라버릴까. 아니 제일 중요한 거를 나한테 안 줬어? 아씨! 잘라. 블럭을 얻었고요. 이 안에 이 철판 같은 게 왜 그려져 있는 거지? 수상한걸? 제가 이걸 여기다 꼽을 수 있게 됐고 뭐 어쩌... 어? 아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어! 내 쎄! 부터 이파 분한 뭐죠? 어! 아니 되게 정확하게 맞춰야 되네? 됐다.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바닥 여기다. 어? 여기 아닌데? 저 지금 이거 찾고 있거든요? 원래? 이거 맞나? 이거 아닌데? 이게 없잖아, 그지? 다른 곳을 찾아봐. 여기네. 자, 나 분홍색 하늘. 여긴 듯? 다음에
거의 다 했어. 있다. 아이 깜짝이야. 아이 왜 그래. 아우 아우 놀래라. 어 뭐야 쓰러졌어. 쓰레기통이. 에? 짝을 지어주세요. 짝을 지어달라고? 뭐지 이 손가락은? 이렇게? 이렇게? 딱히 짝이 맞는다는 느낌이 없는데? 이건 뭐야? 종이컵? 이건 뭐야? 짝대기? 이건 뭐야? 샌드위치? 먹다 남은 샌드위치? 그럼 먹다 남은 치즈 조각. 이거는... 이건가? 나무와 나뭇잎.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그지? 흘린 그 물기 닦은 휴지와 음료수? 이건 도대체 뭐냐? 아 이거 껌인가? 피와 손가락 아니냐고? 아 색이 똑같.. 어 뭐야? 자 자연스럽게 클리어. 예 베베. 라우라 밴더붐. 미스 밴더붐께 지난 세션 때 말씀드렸던 약을 드립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과거에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약으로는 완벽히 치료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원하시는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닥터 클락 드림. 알약. 내 딸한테 주는 약인 건가 이거? 전해줘 볼까? 어때? 좀 괜찮아? 따라? Every night, I have these nightmares. In my dreams, I see them all. Can you also see them? 오우씨! I dream of my mother. She holds me as a baby. I dream of my mother. 큐브다. 어? 어? 이런 꿈? I dream of poor Bob. 불쌍한 밥 꿈도 꿔. 그의 부서진 심장을 들고 있어. I dream of poor Bob. 이 심장을 어떻게 옆으로 옮길 수 있네? 심장 개 커! 와, 너 폐활량 좋은가 보다. 혈류량이 미쳤네. I dream of myself as a little girl and my mother. While she holds my hand, 엄마가 내 손을 잡을 때 나는 엄마 얼굴을 들고 있어. I dream of myself as a little girl. 이게 무슨 미친 소리니? I dream of myself as a little girl and my mother while she holds my 엄마가 내 손을 잡을 때 나는 엄마 얼굴을 들고 있어. 아, 여기 있네. 이게 내 손인가 보지? 했을 때 자. 뭐야 너는? 그 형사 꿈을 꿔. 거기 있어. 커다란 물고기랑. 어? 밴더붐 형사다. 근데 얘가 밴더붐 형사를 알 리가 없지 않아? 그런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관계인데 밴더붐 형사는요
라우라가 죽고 나서 그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형사예요. 뭘로? 자. I dream of a bird. 새가 쥐를 들고 있는 꿈을 꾼다고? 너 새잖아. 이제 비켜. 쥐. I dream of a bird holding a rat. 이거 아니야? 네가 새냐? 큐브 가질래? I dream of a bird holding a rat. And then I see the corrupted. 그리고는 타락한 영혼이 보여. 엄마 얼굴을 하고 있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 이게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구나. 엄마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얼굴을 갖다 댔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냥 들고 있... 누구세요? I dream of you, my feathered friend. 깃털 달린 친구야. 꽃봉오리가 가득한 나뭇가지를 들고 있어. I dream of you, my feathered friend. 자. I dream of my mother. 엄마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 얘는 검은 큐브를 들고 있어. I dream of my mother. She has grown old. 아우, 약발 죽이네. 이거 다시 먹이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마약. 마약 아니야, 이거? 죽었는데? 내가 죽였네. 어? 타락한 영혼이 됐어. 어떻게 해야 돼? 몇 시에 열차가 오는지 몰라. 나 지금 아까 비둘기 피에다가 붓을 묻혀? 페인트가 묻은 붓. 이게 페인트냐, 이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이 사진에다가 이걸? 어? 어? 뭐지? 뭐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도배? 도베르만? 어? 도배하니까 뭐가 보여! 9시 55분 헉! 오마이갓 19시였어? 그래? 내가 잘못 봤어? 19시였어? 아, 19시네. 아, 9시 55분만 보였어요. 1이 안 보였어. 19시 55분. 7시 55분. 저녁 7시 55분. 티켓, please.
야, 넌 저 네 눈앞에 지금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그냥 티켓만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지금? 감사합니다. 제가 쓰러뜨렸거든요. 모른 척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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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해버렸? My favorite passenger. 갑자기 뭔 소리야 이거? 어? 어? 쓰러진 거 보고 지금 형사가 왔어. 헉! 확실히 죽었나 본데? 이게 어떻게 돼? 내가 죽인 거야 그러면? 닥터 클라크가 죽인 건가? 아, 또 이 스토리 난해하다 진짜.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오늘부터 세모덕님 영상 기다린다. 빨리 해석해주세요. 연기 증나요. 영혼님 이번엔 또 쥐냐? 비둘기에 이어서. 이게 어딜 봐서 여기에요. 도와주세요. 야, 그냥 가면 안 되지. 야! 나 버리고 가지 마! 하수구? 뭐야, 열리지도 않아. 헉! 이상한 소리 들려. 아,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라 뭐 이런 건가 봐. 그러네. 택도 없는데? 이거 돌 절대 모자르고요. 구해와야 되나봐요. 지금 당장 안 되고. 전선이 끊어져 있네. 절연 테이프 같은 거 필요한가? 한 칸씩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게 혹시나 해서 이렇게 끝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나 방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로 이렇게 한 칸씩만 이동을 하는 거 같아요. 돌을 다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닌데요? 얻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자물쇠. 어? 이거 황금식의 그거 아니야? 이건 뭐야 또? 불 붙여볼까? 칠해볼까? 이게 뭐야? 기분 나빠. 에? 에? 아, 오케이, 알았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 퓨즈박스에서 어느 쪽으로 전력을 흘릴지를 정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전선이 끊어져 있... 그럴 필요가 없나? 일단 이거 연결해보자, 그러면. 위로, 위로. 이렇게 하면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확실히 연결이 안 되네. 지금 뭐 테이프 같은 거 구해야 되는 듯? 사물함. 크로우바가 있네? 열쇠로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고요. 죽은 여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같고. 이건 뭐지? 지금 쇠지레로 이걸 부셨거든? 와, 좀 새어나왔는데. 하나씩 해보자고. 뭐지? 뭔가 좀 긴 막대가 필요한가? 어? 쇠지레로 상자를 부술 수 있어요. 넘버 6 of the key. 양동이. 여기에다가 둘 수 있는 게 아니네? 이미 늦은 건가? 그럴 리는 없고. 양동이 여기다가 두는 거 같은데 이게 손잡이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름에 불을 붙여보자고? 어우! 어! 왜 똑똑하냐? 그래서 불이 붙은 이 잿더미를 어디다 쓰지?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냐고. 아, 나 지금 뭐 유추가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핀도를 처음에 오른쪽으로 못 보내냐고요?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클리어를 해야 된다. 어, 아! 한 칸씩이 아니라 건너뛸 수 있네. 그러니까 중앙에 점이 없어야 되네. 최대한 멀리 보내야 돼요. 이 돌들만 가지고. 이래서 클리어가 안 되고 있었던 거군요, 진행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보내서 스타트를 잘못 끊었나? 여기서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인데 처음 시작하는 거 대각선으로 내리면 될 것 같다고? 그래? 이렇게? 여기에서 어디로 가? 아래로 내려? 오케이? 오, 됐네. 야, 똑똑하다. 우리 장작들 똑똑해요.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됐어, 됐어. 어쩌라고? 어쩌라. 어? 얘 파리가 생겼. 나니? I remember. Please help me. You have so found my mother's armpits. 사물함 열쇠. 열쇠 안 찾으면, 아니 시계 못 찾으면 진짜 죽여버릴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라 여긴가? 7번 펜치. 펜치면 이거 끊을 수 있나? 어, 끊을 수 있다. 에? 뭐요? 말하지 마. 말할래? 말하지 마. 말해. 말을 안 하네? 다시 덮어. 다시 덮으라고! 안 되잖아. 테이프 조각이 그거잖아, 이제. 절연 테이프. 누가 봐도 절연 테이프. 어? 이거 다이어리인가? 아 근데 진짜 징그러워 죽겠네. 641. 에? 641 아닌가? 이게 뭐지? 641 8592. 바로 392? 이게 어디 숫자야? 뭔지 모르겠네. 일단 절연 테이프로 이거를 해결을 해보자고. 어? 됐다. 그래서 위로 올려버리면 여기 전력이 들어올 거라고. 레버를 얻었고, 밸브. 이 밸브는 여기에 꼽아서 눌리면 물이 든 양동이. 양동이 물을 여기다 끼얹어. 간지럽다고? 뭐? That tickles. 아, 얘 죽여야 되나 봐. 어, 잠깐만. 얘가 개구나. 그 황금식이 훔쳐가네. 아닌가? 맞아? 얘 전기 흘려서 죽여야 되나 봐. 근데 테이프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테이프를 더 모아야 돼. 물량동이를 해서 저 불을 꺼보자. 어, 그러네. 철근을 얻었어? 철근? 철근이면 이거를 이렇게 묶을 수 있... 오! 좋아. 뒤져. 뭐야, 너 왜 살아있어? It's starting to hurt a little. 너 어떻게 살아있어?
It's starting to hurt a little. 그리고 이 불을 켜면 밑에 뭐가 나오나 봐. 근데 묶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필요해. 붓으로 문양을 더 그려보자고? 안 되는데? 설마 붓으로 간지럽혀서 고문을 안 되는데? 아 진짜 기분 나빠. 나 그만 만지고 싶은데. 문신에 있는 숫자대로 꼬집어 보자고? 얘를? 뭐를 도대체? 붓으로 포스터는 안 되냐고? 아까 다 해봤는데 안 됐어. 양동이 물 뜨고 하수구에 흘려보자. 천재 단어. 그래! 옷핀. 여기다 쓰는 건가? 아닌데? 그럼 설마. 설마. 아! 이게 뭐야? Could you stop doing that? Could you stop doing that? 이거 떨어져 나가냐? 안 되는데? Could you stop doing that? 집게를 하나 더 찾아야 되나 봐. 나도 재밌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그러지. 너희여서도 똑같이 했을걸? 물을 또 담을 수 있나? 어? 또 담을 수 있는데? Could you stop doing that? 물 붓기. 영혼이 붙들고 그림 그리는 거 아니냐고? 어? 뭐야? 벌레가 나왔어. 어? 물량동이를 그냥 전선에다 부어버리자고? 안 되는데? 클립 안 돼요? 어, 안 돼요. 해봤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어? 뭐야? 에? 쟤 뭐야? 쟤 잡을 수 있는 건가? 이 문신의 의미를 빨리 찾아야 돼. 이게 뭔지 모르겠어. 클립도 꼽아달라고? 아, 젖꼭지에다가 이 클립을? 아! 됐다. Enough. I'll tell you now. 아니, 이 쉬운 걸. 아, 클립을 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와, 내 발상이 아직 그렇게 더럽지 않은가 봐. 내가 생각하는 게. The
key is behind the hand. 열쇠는 죽은 여자의 손 뒤에 있다고? Please help me. You have to find my mother's lampies. 아. 아. 사물함이 어디지? 비밀번호 네 자리. 8592? 맞을까? 이렇게 읽는 게? 이거 아닌데? 일단 테이프를 얻었으니까 연결해서 개, 새, 배, 나무, 개, 새, 배, 나무. 뭔 소리야 이게? 아, 개, 사, 새. 새 관련된 게. 아! 4-1! 4-1-9? 5? 제발 맞아라. 아! 맞았다! 황금 시계를 얻었어. 너 말고. 너. 잠깐만, 이거. 어. 첫 번째 코드와 똑같지. 시간이 흐른다. 이 정도면 고장난 건, 아, 고장났네! 뭐야. 기차 왔어? 잘 있어라, 요 놈아. You want it? It's time to leave this place. 나도 이제 타면 되는 거야? 그러게? 9번 사물함은 열지 못했는데? 이렇게 끝이라고? 뭔가 숨겨져 있는 요소가 있나봐. 어? 호수요. 숨겨져 있던 스테이션이 생겼어요. 엄마? Finally, you have found me. I belong to the lake now. My past and future self. My daughter. I know she can live another life. She can still blossom. This is how I left the other world. An old woman. But I belong to the lake now.
I am enlightened, a tree among others. Help my daughter. She can still blossom. Oh, yeah. 아, 내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되게 큰 떡밥이 풀린 느낌이거든요? 그 딸이 허무하게 죽은 거를 납득할 수 없었던 엄마가 약간 타임머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스토리가 시작된 건가? 평행세계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건가? I can see the blossom. My mother, I know she's here for me. I can live another life without sorrow. The lake belongs to me. Huh? My dear Harvey, take the train and find your own future. 어? 내가 하비라고? 나 하비였.. 내가 앵무새였어? 그저 조용한 마른 나무. 와, 나 이거 해석본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해. 이거 어떡하냐? 이제 드디어 러스티레이크가 드디어 제대로 된 스토리 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계속 다 난해하기만 하고 떡밥만 미친 듯이 풀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거든. 근데 이번 편이 진짜 좀 역대급으로 뭔가 많이 풀리는 그런 느낌인데? 나도 지금 스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마지막 시리즈인가? 언더그라운드 블루섬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서류 가방을 잊지 마세요. 이건 또 무슨 소리니? 열려있네? 뭐야? 지하철 지도를 찾으셨네요. 위에 버튼을 이용해 원하는 역으로 이동해보세요. 아, 챕터를 이제 건너뛸 수 있게 됐구나. 하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라우라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도와줬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할 일이 하나 더 있단다. 호수에서 나를 찾으렴. 미스터 아울 올빼미용? 호수에서? 이게 지도. 여기가 메인 화면. 호수역. 어! 뭐야? 비어있던 벤치에 누가 있어! 빅데디? Please collect all the cubes. 큐브를 전부 모으려? One cube at every station. 각 여기 하나의 큐브? 에? 에? 히든이 있었어? 나 하나도 못 모았던 것 같은데? So, we will meet again. 모았네? 나 잠깐만, 여기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겠는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못 먹은 게 맞네. 기본 두 개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일곱 개를 모아서 여기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뭐가 나오나 봐요. 네. 자, 지금 일단 정식 루트를 끝냈는데 이제 히든을 찾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테이지가 총 7개 있고 각 역마다 이 큐브가 하나씩 있다는데 이게 2회차부터 활성화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평범하게 플레이 해봤을 때는 전혀 큐브를 얻을 수 있는 낌새가 없었는데 한번 천천히 봐보자고. 근데 이게 진짜 러스트레이크 제작진이 무서운 게 두 번째 플레이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에? 아이템을 갖고 있네 우리가. 아이템을 계속 가진 상태로 처음부터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이제 큐브를 찾을 수 있나 보다. 아, 그리고 열려있네. 많이 추운갑네. 어? 그러면 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얻을 수 있는 순서가 좀 다른가 본데? 한번 볼까? 아, 그러고 보니까 맵표에서 2도 못 열었네 우리? 대박. 놓친 거 짱 많았어 생각해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역으로 가보죠. 나와. 에이씨, 안 열리네. 야, 이게 내 그림자였다니. 진짜 충격과 공포다. 학교요. 자판기는 더 반응이 없는 것 같죠? 뭐가 안 보이는데? 설마 챕터 초기화를 해야 되나? 지하철 지도를 해금했을 때 챕터 초기화는 불가능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모든 도전 과제를 발견했나요? 도전 과제가 이렇게 많아? 아니 근데 진짜 웬만한 거 다 하지 않았어? 이런 거 뭐 어떻게 찾아야 되냐 진짜 가늠이 안 되는데. I remember you. 야, 정신 좀 차려봐. 여기 석상이 됐어. 트럼펫 부는 사나이는 코드를 다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할 수 있거든요. 어? 세지레가 있으니까 이거 뜯어볼까? 어?
카페! 아! 50달러! 50, please. 어? There you go. 어? Donut? 어땠어? 갑자기 도넛을 봤네? Donut, my favorite. 에? Have you seen that mysterious person? She visits the red tile station at noon. 붉은 타일역에 정오에 온다고? 붉은 타일역이 어디야? 이거야? 야, 다 찾아보자. 아,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부터 돌려봐. 정오면 12시잖아. 이거 아니고요. 서름역이라고? 어, 붉은 타일역. 와, 아 근데 너네 어떻게 알아? 붉은 타일역 서름역인지 어떻게 알았어? 와, 진짜 서름 개폭발하네. 지네만 알고. 12시. 왜 아무 어! 누구세요? 사라졌어. 얻었다. 개또다세. 서름역에서 하나 얻었어요. 이것도 뭐가 있을 것 같거든. 뭐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었잖아 그동안. 그지? 문제는 도넛을 얻음으로 인해서 뭔가 연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큐브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끝났거든요? 도넛 관련된 거는? 그럼 이제 새로 다시 찾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음. 캐비넷 안에 박스 안 표시. 어? 어! 그래! 이게 뭔가 했는데! 아니 근데 아... 쇠지레로 떼는 거구나 이걸. 잠깐만 이거 이거 첫 번째 역이야. 아니야, 두 번째 역이야. 어디에 입력하는 거더라? 여기 있다. 와! 나이스! 어린이역. 자, 서름역 어린이역 얻었고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침착하게 놓친 거 없나.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던 것들은 다 뭐가 있어. 어? 이거 왜 있는 거지? 뭐 왜 안 눌려? 막 이랬던 것들. 지금 다 필요해. 다 찾아봐. 물고기의 양동이 물을 부어올 수 있을까요? 아, 하수구에! 아, 그래. 아까 낚시했던 곳 있잖아. 낚시했던 곳. 여기 아닌데? 오작교역인가? 응. 여기 물 부어볼까? 어? 물이 부어졌어. 어? 낚시 그물? 이라면 영혼력 물고기 낚자. 여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물고기가 튀어오른단 말이지. 나와. 나이스. 그래서? 뭐? 응? 에?
아작을 내버리네? 열쇠를 얻었어요. 요람역인가? 두 번째 외표소 맞는 것 같은데? 색깔이 똑같아. 어? 어? 야, 너 오랜만이다. 러스트레이크 호텔의 그 안내원 박쥐. Take it to the next station. One shrimp, please. 뭐야, 너 말할 줄 알아? Take it to the next station. One shrimp, please. 새우를 하나 달래. 이게 그냥 하는 말인가? 진짜로 새우를 구할 수 있는 건가는 모르겠고. 일단 큐브 하나 얻었어요. 요람역, 어린이역, 서름역. 이렇게 세 개. Take it to the next station. One shrimp, please. 새우? 그래, 일단 인벤토리가 꽉 찼으니까 큐브를 좀 두고 오겠습니다. 호수에 가서. 잠깐만. 근데 그러면 호수역에도 큐브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물이 든 양동이로 막 물 부어서 뭐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 잠깐만. 에? 우와, 나 어떻게 찾았어? 그냥 땅을 막 눌렀더니 나왔어. 와, 얻어 걸렸다. 와, 이거 진짜 못 찾을 뻔했어. 운 없으면. 대박. 세 개 남았다. Donald, my favorite. Have you seen that mysterious person? She visits the red tile station at noon. 이거 힌트인가? 4시 5분. 쇠사슬이 걸려 있는 게 있나? 시계가 지금 디자인이 전부 다 다르거든? 어? 이거 4시 5분으로 돼있네. 전 챕터에서 썼던 단서구나. 아까 생선 묵사발 내보자고? 요거 반응이 없어. 책은 색칠할 수 없냐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힌트인가? 혹시 모르니까 사진을 한번 좀 찍어볼까? 애들 포즈가 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부엉이 눈 색칠 아까 해봤는데 안 됐어. 와,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얘네 얼굴이 인식이 되네. 개무섭다. 안 돼, 안 돼. 색칠 안 돼.
나무 힌트가 저 책에 써 있었다고? 아, 이거 힌트구나. 근데 나 클릭 막 해가지고 그냥 얻어 걸린 거네. 대박. 동상눈에 색칠해보자고? 야, 천재다, 너! 그래! 야, 올빼미 눈에 빨간색 그 그림이 있었잖아. 어린이 역으로 가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다고? 더 얘기하지 그랬어, 내가 못 봤는데. 여기에, 어! 어! 사물함 열쇠, 9번. 오케이. 아까 해봤는데 안 됐다고. 아니, 그건 그림! 그건 그림! 올빼미 그림! 그림 빨간색에다가 더 칠해보려고 했지. 그래, 나 멍청했다. 실제 석상인지 몰랐지. 오케이, 큐브. 자, 서름역, 영혼역, 어린역, 요람역. 이제 오작교역, 학교역 남았나? 붓이 아예 사라졌네. 붓은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단 얘기잖아. 그럼 나머지는 계속 쓸 일이 있단 얘기잖아. 이게 다 쓰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니 나머지 두 개는 아직도 쓸 일이 있단 얘기거든요. 요람역 하수구에 물 안 부어져요? 요람역에 하수구가 있었어? 아, 여기. 어? 아, 야, 대박! 아, 나 비어있어서. 아, 그니까 그냥 이렇게 막혀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물이 부어지네? 이거 학교 매표소 그거잖아. 학교 자판기. 아, 야, 장작 미쳤냐고, 천재냐고. 어? 집단지성의 힘이구만 이것이. 아주 좋았다. 순서대로 눌러볼게요. 마마마야. 얼음 큐브. 이어, 이제 오작교역 하나 남았다. 근데 아직도 안 사라진 거 보면은 계속 쓸 일이 있나 본데? Please collect all the cubes. 랜이 이거 진짜 버그인 거 같은데요? 뭐가 버그 같은데요? 본편 끝나고 나서 미스터 아울에게 코인을 얻어서 서룸역에서 그 코인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코인을 준다고? 아, 말을 더 걸었어야 됐네. 나 큐브 모아오란 얘기만 듣고 이걸 눌러가지고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었는데. 이래서 끝까지 눌러봤었어야 했거늘. 아쉽지만 마지막 큐브는 훈수를 좀 받았네요. 우리끼리 찾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절대 못 찾았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땅콩 딱 50원짜리 이거를 얻어가지고 학교역에 가서 땅콩 알러진.
뭐야 무서워. 222123? 진짜 징그러워 죽겠네. 알러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 마지막 돌큐브 좋아. 드디어 다 모았다. 아우씨 진짜 동전 좀 미리미리 주시지 그랬어요. 어떻게 말을 네 번이나 걸어야 그제서야 줘. 다 모았어. 어! 새우다. 새우가 나오긴 하네. 왜 동전 소리가 나냐? The train leaves at 2:25. 2시 15분. The train leaves at 2:25. 우와, 노란색 열차야. 황금 열차인 건가? 헉! Mr. Crow. 주머니 아무것도 없네.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보리보리 쌀을 할 때다. 보리. 보리. 쌀. 아! 이렇게 날 빤히 쳐다보는 상태에서 문이 닫히니까 기분이 좀 묘하네. 오, 우와! 대박! 연출! 야, 미쳤어! 와 진짜 온몸에 소름 돋음. 얘가 미스터 크로우의 인간형이잖아. 그러니까 미스터 크로우가 되기 전 인간. 얘는 블루불사의 희생자. 벨이 있네? 러스트 레이크 호텔로 가는 거야? 미스터 아우. Good
끝까지 오셨네요. 호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대장을 받고 싶으신가요? 지금 가입하기는 뭐야? 이거 진짜로 받을 수 있는 거야? 다가오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티저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총 50개의 독점 상품 중 하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다음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아, 당첨자 뽑는 거네.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 끝이네요. 호수의 날이라니. 뭔가 이제 러스티레이크가 진짜 시리즈가 끝나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죠? 뭔가 되게 많은 것이 밝혀진 느낌이고, 이번 시리즈만큼 뭔가 이렇게 딱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길던 러스티레이크 시리즈도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참 뭔가 기분이 묘하네. 자, 러스티레이크 시리즈의 최신작 언더그라운드 블러썸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난 러스티레이크의 이런 점이 참 좋아. 뭔가 기괴하고 난해하면서도 2회차 플레이를 하면서 히든도 충분히 다 찾을 수 있게 유도를 해주기도 하고, 뭔가 되게 아 이걸 어떻게 찾아 겁나 불합리해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 정말 정말 치밀하고 세밀한 설계가 있어야 가능한 게임이란 말이야.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려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시리즈 나올 때까지 저는 또 존버를 해야겠군요.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